자, 이번에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세리자팀에서 이즈 정글 가지고 왔습니다. 이즈 정글. 자, 타워 미는데 뭐 빠르겠죠. AD 기반형 챔프다 보니까. 원거리. 자, 타워를 빨리 더 밀기 위해서 가져왔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 이석희는 일단 미드로 가고요. 특패.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칼론 하이, 만나서 반갑다. 나 200판 유저야. 닉 존나 맘에 안 드네, 드페. 일단, 여기 티어들은 전부 다 이석기 싫어하거든요, 거의 다. 미니언 자, 생성량이 닉네임 존나 맘에 안 들어가죠, 30%입니다. 지금. 닉파코라, 지금. 그 이름 세 글자만 들어도 지금 부들부들하죠. 나유준, 달카사스가 지지. 자, 트페, 과연 게임 끝났을 때몇대 스탯일지? 우린 이석기의 피해자들이야. 우린 이석기의 피해자들이야, 나왔구요.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이석기라고 있어요. 다이아일의 유명한 트롤러 있습니다, 한 명. 트롤러는 아닌데, 뭔가, 아니, 트롤러야. 무슨 1분 40초에 정글 나오는데 인백 어그 이러고 있습니다. 자, 골드! 과연 골드는 버틸 수 있을지? 이즈? 이랩인데? 바로 플래시! 1초 플래시 그냥! 하, 매섭네 나왔고요 지금, 특패. 자, 리신 레드. 오, 골드 좋아요. 아, 스턴 맞았고요 지금. 애쉬? 많이 맞았죠, 애쉬. 자, 피오라 2렙 때 지금, 아칼 1렙. 어? 못 갔죠? 아, 지금 다음에서 버블 나왔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살았습니다. 살았죠, 지금, 리신. 나 요즘 너무 아까운 마음에 뭔가 가보려고 하지만, 실패. 탑에서 퍼스트 블러 나왔고, 일단. 등장. 자, 더블 긁고요. 큐한테 맞추면서, 바로, 완벽한 다이브. 나유준과 사스가 TG. 그 점프. 이런 실수를 자 W를 타워 근처로 가버렸죠. 그리고 바로 블리츠한테 이한테 맞고 바로 사망. 자 대참사 시간 많이 끌었습니다. 골드 이렇게 되면 자 이런 바텀 타워 밀기는 포기하고 자 위쪽을 밀어야 될것 같거든요. 지금 골드팀 오히려 CS가 4개가 더 많습니다. 자 니니니 백핀 계속 찍고요 지금. 서로 도발 서포터끼리 자존심 싸움. 세상을 보는 눈을 넓혀드리지. 아, 또 스턴 지금 못 가게 맞고요. 탑 싸움은 일단 도란 두 개. 아칼리 어제 했던 봇 피오라랑 느낌이 다르네. 자. 투도란 좋은 선택이죠. 이게 템을 빨리 뽑을 필요가 없거든요. 이거 니니니 선수 진짜 좋은 생각입니다. 투도란. 와, 정말 좋은 생각. 그냥 버티기만 되거든요. 버티기만 하면. 나인저에서 사실상 오래 버티면 좋거든요.
어, 그랩 성공! 아, 근데 도망갔고요. 따라가서! 아! 또 한 번 킬! 볼까 맞췄지만, 아, 달카 2연속 데스! 자, 형타! 아, 15만 벌었습니다, 일단. 자, 달카 그냥 대참사. 자. 오, 지금 5분인데? 아, 잡기 힘들어 보이죠, 근데, 이거는? 잡기 좀 힘들어 보이는데요, 이거? 상호충신 1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자. 달카는 스킨 주지 말자. 자. 어, 스톱 걸었구요? 아, 무명을 피하고요. 역시! 역시 희성! 희성! 와, 희성이가, 아, 근데, 와, 이거를! 살았어요, 또! 와, 이걸 살았습니다, 지금. 블리츠. 오, 탑게? 세 명이 탑게? 야, 골드! 야, 6분인데, 야, 이거 20분 충분히 버티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야, H 센스. 아, 이 수습할 수 있나요, 이거? 캐리저 팀? 어, 블리츠? 자, 투두라니기 때문에 피읍도 상당히 좋거든요, 지금. 탈론 6렙. 잡았구요. 잡았구요. 근데 이거 리신까지 죽죠, 이거. 리신까지 죽어요. 리신까지 죽어요. 잘 뺐구요, 리신. 자, 부황 이석기 CS 10개. 그리고 2렙 차이. 노명을 몇 번 가서 다른 아이 좀 편해졌지만 자기는 완전 망했거든요, 지금, 포항 이석기? 자. 자, 7분인데, 근데 아직도 1차 타워도 못 밀고 있습니다, 챌린저 팀. 자, 또 하초 안에 나왔구요. 자, 7분 20초. 아, 버틸 것 같은데요, 이번에 그냥 느낌이? 근데 몰라. 10분에 전령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전령이 진짜, 만약에 진짜 리신이 전령을 뺐으면 그거는 대박인데. 아, 대신 끌렸구요. 스탄 넣었구요. 못 잡죠, 못 잡죠, 못 잡죠. 와, 근데 희성이 진짜 잘해준다, 사릭으로 지금. 자, 트패 또 바텀! 트패 또 바텀! 와, 트패 또 바텀! 스턴 넣었구요! 근데 이걸 사나요! 아, 죽었구요, 근데! 자, 여기서! 자, 지지 등장! 지지 등장! 다 잡나요? 다 잡나요? 다 잡나요? 자, 엘시! 아, 잡았구요! 자, 일단 4명, 예, 다 죽었어요, 지금! 야, 어떻게 다 잡았죠, 근데, 여기서? 아니, 위에는 살아가는 그림이었는데. 와, 나유준! 야, 나유준 예리합니다! 와, 굉장히 예리하게. 플래시 Q로 빵! 밑에 뭔 일 있나 나왔고요, 지금, 아칼리. 자, 일단 8분에 그래도 타워 밀어냅니다. 이거는 진짜, 여기서 이제 승부의 관건은 전령이야, 전령. 만약에 비오니 리신 선수가 전령을 뺏기라도 한다면 그럼 그냥 무조건 버틸 수 있어, 진짜. 그냥 타워 밀려고 할 때 전령 깔면은 밀 수가 없거든요, 어차피. 아칼리 팀 밤의 불씨, 그냥 나는 절대 솔킬 당하지 않겠다죠, 지금. 어어? 어어? 아, 이거 너무 신나서 들어오다가 피오라한테 바로 솔킬. 아, 뭔가 골드의 힘을 보여주겠다 했는데 바로 인장을 맛봤죠? 낚시요! 피어라 선수 낚시요 나왔구요. 자, 낚시요. 자, 궁 맞췄구요. 와드죠. 자, 타워 이번에. 자, 9분인데.
아 깔끔한 콤보. 막시 또 그 뭐야 쌩이 맞아주면서 궁까지 켰죠. 확실히 빨아지. 아 궁으로 데미지 다 씹었어요 지금. 잡고 또 아 도망 그리고 또 스턴 희성이 악시 뒷바라지 희성이 대박. 와 희성이 진짜 대박. 아 아칼리 이거 데미지 안 나오 그리고 희성이가 와 탈이 희성 와 와 탈이 대박입니다 그냥. 와 지지도 진짜 잘하고 근데 근데 이거 어느새 또 10번 자 잠깐만 이거는 아 이걸 파악해야 되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그렇죠 전력만 안 먹히면 됩니다. 진짜 전력만 안 먹히면 전력만 근데 이거 계속 오는 거 오바죠. 뺏기기라도 한다면 뺏기기라도 한다면 자 이걸 뺏으면 대박인데 뺏으면 아 못 뺏어요. 아 이러면 또 전력 먹 들어갔고요 지금 11분 현재 시간. 자 타워 밀어주면서 들어가서 이거 와 데미지 다 넣고 살아갑니다. 일단 사사가치지. 아 전령 등장 이거 다 모여야죠 모여야죠. 골드팀 모여야 됩니다 지금. 골드팀 모여야 됩니다. 아칼리 다 와야 돼요 지금. 아니 게임 끝납니다. 다 와야 돼요 지금. 막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근데 탈이기 듣더니 아 이거 다 와서 막아야 되는데 지금. 아 골드 12분에 지금 억증이 깨지고요. 자 막을 수 있습니까 지금 골드팀? 들어가서 아칼리 은신수거. 자 근데 다리꿍 다리꿍 아 일단 아 근데 다리 끌렸어요. 자 12분 자 12분 자 근데 그래도 역시 우리는 골드다. 우리는 브론즈가 아니다. 자 다 잡아낸다면 아 블리츠 자, 여기서 터뜨렸으면 사는 건데 못 터뜨렸습니다. 일단 자 13분 자 쌍둥이 복답 하나 날라왔고 하나 남았고요. 브론즈가 지금 14분 29초 그 다음에 골드가 브론즈가 14분 29초 실버가 11분 49초 버텼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골드 자 이제 다 뭉쳐야죠 챌린저 팀도. 아 슈퍼미니언 막기 빡세죠. 13분이기 때문에 포어템이 하나도 안 나올 시간이거든요. 자 궁 맞췄고 자 잡아낸다면 블리츠 아니 플래시로 갖다 꽂아 써야죠 방금. 자 몰려옵니다. 14분에 이번 공습을 막아낸다면 진짜 이번에 막아낸다면 또 모르지만 자 죽었고요. 자 또 그리고 여기서 지지 죽였는데 하지만 14분 29초라도 브론즈보다
브론즈보다 25! 27! 27초! 골드 14분 27초! 브론즈 바로 재평가! 아, 골드팀 14분 27초입니다. 이거 뭡니까, 이게? 아니, 어떻게 이게. 아, 저는 버틸 줄 알았거든요, 무조건? 해퍼상사님. 아니, 무조건 버틸 줄 알았는데, 이게 뭐죠? 아니, 브론즈 14분 29, 실버 11분 49. 내려갑시다. 골드 14분 27, 이게 뭡니까? 원지리냐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야, 이거 근데 왜 못 버티냐? 이게 달라져서 힘든가? 아, 이거, 그거 하기 전에, 막판으로 플레이 한번 해볼까?